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의 저는 권혁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요, 이상일 프로님. 네. 저희 전전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백스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백스윙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백스윙을 조금 이어가는 레슨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또 그 고민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탑3 안에 들어오는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코킹일 거예요. 어느 시점에 코킹을 해야 되고 코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킹은요, 사실 백스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스타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탑에서도 정상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코킹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실 백스윙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코킹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한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킹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일단 준비를 할 때 코킹의 시작점은요, 사실 양팔을 다 펴고 준비가 된 이 시점에서부터 코킹이 됩니다. 자, 이 위치에서요, 손과 손 사이로 들어오는, 손과 손 사이로 들어오는, 그리고 들어왔으면 손은요 90도 이상 꺾이지만 안 돼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그립 끝이요 항상 지면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90도 이상 꺾이면 안 되고 헤드 끝이 지면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올바른 코킹이 만들어져요. 보이시나요? 정확한 코킹이 돼요. 이런 코킹이 돼야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요, 손목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코킹이 이런 식의 코킹이 되어버리면요,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끝도 없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요 느낌의 코킹은요, 아무리 제가 꺾으려고 해도 지금 손목이 꺾이나 안 꺾이나요? 안 꺾입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손이 어깨 라인 쪽으로 그대로 와주신다고 보시면 코킹이 유지가 될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면에서 뭐가 보이게요? 오른쪽 팔꿈치가 보이죠. 팔꿈치가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코킹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백스윙도 잘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간단한 설명으로 좀 이해는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코킹은요, 꺾이지 않도록 하는 코킹이 중요하고요, 올바른 궤도 안에서 만들어주는 코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